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소개할 요리는 쪽파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쪽파 맛살말이를 만드는 방법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요리 재료를 소개할게요. 먼저 쪽파는 얇은 걸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맛살, 물, 소금 준비해주세요.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맛살을 3등분으로 잘라줄 거예요. 근데 맛살은요, 잘 부서지니까 부서지지 않게 김밥용 맛살로 준비해주세요. 그럼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번에는 쪽파를 깨끗이 다듬어 줄 거예요. 자, 뿌리를 제거해 줄 거예요. 뿌리를 쏙 빼주세요. 쏙! 와,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 것도 쏙! 자, 쏙! 와, 잘 다듬어졌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쪽파는 굵은 것보다 가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쪽파를 데쳐줄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자, 냄비에 물을 넣어주세요. 졸졸.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에 소금도 넣어줄 거예요. 소금도 톡톡.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럼 쪽파 흰 부분부터 먼저 담가주세요. 흰 부분이 굵기 때문에 먼저 담고, 자, 그 다음에는 조심 다 같이 담아서 데쳐주세요. 자, 쪽파를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요. 그리고 다 데쳐졌어요. 그러면 찬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그래야 식감이 좋아요. 그럼 준비해주세요. 방금 데친 쪽파예요. 제가 미리 물기를 제거했어요. 물기를 제거하면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쪽파를 데치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나며 식감도 부드러워져요. 그럼 이번에는 쪽파와 맛살을 돌돌 말아줄게요. 자,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완성된 거예요. 짠! 돌돌 말아주세요.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그것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다고 할까요? 자, 돌돌. 돌돌 말아주세요. 예쁘게 세팅해 볼게요. 쪽파 맛살말이를 둥글게 모양 따라서 넣어주고, 자, 초장 올려주세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정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초장을 만들 때는 밥 숟가락 기준으로 고추장 한 숟가락, 매실청 두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잘 저어주면 맛있는 매콤한 초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초장을 콕 찍어 먹어볼게요. 냠냠! 와, 정말 식감이 부드럽고 매콤하고 아삭아삭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쪽파와 매콤한 초고추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단맛이 나고 또 먹을 때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반찬으로도 최고일 것 같아요. 오늘 뜨개 영상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